챕터 2 컴퓨터 그래픽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 전자 및 기계 장치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이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간의 신체를 하드웨어로 비유되며 이 소프트웨어는 지식을 활용하는 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5대 장치로는 입력 장치,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출력 장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장치는 이 컴퓨터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고 이 그림이나 도형, 화상, 컬러, 이 문자 등을 컴퓨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여서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 입력 장치는 디자이너가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보드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우스와 함께 없어서는 안될 입력 장치 중 하나입니다.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입력할 수 있고, 키의 수에 따라서 86키, 103키, 106키, 107키 등이 있고, 현재는 106키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기계식과 멤브레인 방식이 있습니다. 마우스 또한 입력 장치의 하나로 조작이 간단하고 이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는 화살표 모양의 커서를 조정하는 입력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종류에는 광학 마우스가 있으며 기계식 마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 맥용 마우스는 한 개의 버튼이 있고 IBM용 마우스는 두개 내지 세 개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볼 마우스는 마우스 하단에 이 볼이 상하 좌우의 움직임을 이 컴퓨터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먼지 등이 볼에 묻게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어 먼지 등이 볼에 묻게 되면 이 볼이 움직이지 않아서 수시로 청소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광학 마우스는 흔히 광 마우스라고 불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마우스일 것입니다. 이 광학 마우스는 빛의 센스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 트랙볼 마우스는 볼 마우스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이 볼을 직접 손으로 움직여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주로 공공장소에 입력 장치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휠 마우스는 이 좌우측 버튼 사이에 휠이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화면의 이동이 편리한 마우스입니다. 자, 요즘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휠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태블릿은 특수한 판위에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특수한 광학 장치를 이용해서 이 좌표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이 펜의 압력 또는 강도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캐릭터 작업이나 스케치 등의 이 자유로운 표현과 이 드로잉에 유용하여서 디자이너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디지타이저는 형태가 태블릿과 비슷하지만 이 그림이나 도표, 이 설계 도면 등의 복잡한 그림이나 이 정확한 좌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조밀한 점들로 구성된 태블릿 위를 이 커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밀하며 데이터 절대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주로 디지타이즈는 설계나 공학용 제도에 사용됩니다. 자, 스캐너는 가정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이나 필름 등에 인쇄되거나 이 현상된 이미지나 그림, 이 문자, 이 글자 등을 읽어들여서 이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스캐너의 종류에는 핸드 스캐너, 플랫베드 스캐너, 슬라이드 스캐너, 드럼 스캐너, 3D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플랫베드 스캐너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판 스캐너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스캐너가 있다면 바로 이 스캐너일 것입니다. 이 종이로 된 스캐너의 시안 작업이나 중저 해상도의 이미지 작업에 적합합니다. 자, 드럼 스캐너는 이 전문적인 이미지 작업을 하는 곳에 많이 쓰이고요. 이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인쇄나 출판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고해상도 이미지 또는 큰 자료를 스캔할 때 적합합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는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쇄 장치 중에 하나이죠. 이 외부의 동화상이나 이미지를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장치입니다. 터치스크린은 이 모니터에 특수한 직물을 씌워서 이 스크린에 접촉을 하게 되면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 메뉴 및 아이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입력 장치입니다. 이 주로 은행이나 지하철, 백화점, 휴대폰, 이 컴퓨터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조이스틱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틱을 움직여서 화면상의 위치를 조절하는 이 간편한 입력 장치입니다. 주로 게임이나 시뮬레이터, 로봇의 조정 등에 자주 쓰입니다. 자, 라이트펜은 광펜이라고도 하며, 이 모니터 화면에 펜을 직접 대고 그리거나 위치를 표시하는 입력 장치입니다. 펜 끝에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스크린상에 찍은 점의 위치를 컴퓨터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스템 구성에서 이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중앙 처리 장치의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의 각 요소들을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이 특히나 기억 장치들의 차이점을 익혀 두시면 효과적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되며 이 모든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은 크게 기억, 연산, 제어 장치로 구분됩니다. 이 기억 장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이 처리된 결과를 호출하는 시간은 이 컴퓨터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주 기억 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주 기억 장치, 캐시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구분됩니다. 이주 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라고도 하며 컴퓨터 내부에서 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기억 장치입니다. 이주 기억 장치는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의 명령 등 모든 정보 처리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보관되며 이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때 사용되는 저장 장치입니다. 이 대부분 컴퓨터는
이 반도체 기어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램과 롬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자, 롬은 전원이 중단되어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이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읽기만 하고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제조시 기록되게 됩니다. 보통 롬은 부팅 시 컴퓨터의 기본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이 있는데 이 제조 시 기록되는 기억 장치를 말하며 그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피롬은 단한 번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읽기만 할수 있습니다. 자, EEPROM은 자외선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쓰고 지울 수 있는 기억 장치로 UV-ROM과 EEPROM이 있습니다. 자, 램은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를 말합니다. 자, 롬은 읽기와 쓰기가 자유롭고요.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고, 쓰고, 삭제하는 작업을 할수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전원이 중단되면 그 내용도 중단되므로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아야 하고요. 이 램의 종류에는 SRAM과 DRAM이 있는데 이 SRAM은 전력 소비가 많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 기억 장소에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DRAM은 동적인 램으로서 전력 소비가 적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 기억 장치라고 하면 이 DRAM을 말합니다. 이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어서 기억 내용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기타 기억 장치입니다. 이 가상 메모리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실제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이 고속의 기억 장치로 중앙 처리 장치와 이주 기억 장치, 주 기억 장치 사이에서 이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기억 용량은 적으나 이 고속 접근이 가능한 SRAM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주 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는 이주 기억 장치의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반영구적인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이 전원이 중단되어도 데이터의 보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보조 기억 장치에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CDR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고정된 이 고정식 대용량 기억 매체로 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가격이 저렴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주로 개인용 PC에 사용됩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는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 저장 장치이기도 한데요. 이 자기 디스크 장치의 일종으로 비고정형 입출력 기억 매체입니다. 비고정형 입출력 기억 매체입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는 오염도나 에러율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소형이며 대부분 3.5인치로 1.44메가바이트의 용량을
대부분 3.5인치 1.44MB의 용량의 2HD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가 개발되기 전, 자기 테이프는 자기 디스크가 개발되기 전 주로 사용되어 온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 자기 디스크 장치의 일종으로 비고정형 입출력 기억 매체입니다. 비고정형 입출력 기억 매체입니다. 자기 디스크가 개발되기 전 주로 사용되어 온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순차 접근 기억 장치로 이 가격이 저렴하고 용량이 큽니다. 이 속도가 느리고 이 주로 데이터 백업용으로 쓰입니다. 이 자기 디스크는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이 자기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이 여러 장 겹쳐진 디스크팩으로 이 기억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가장 저렴합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CDR은 일회용 기록만을 저장 가능한 이 대량의 광 디스크 기억 장치로 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완성된 데이터의 백업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CDRW는 재기록이 가능한 매체로 대용량의 광 디스크 기억 장치입니다. DVD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록 장치로 CD의 약 4배 용량을 저장할 수 있어서 1시간 35분에 영화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의 일종으로 정기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주로 휴대용 컴퓨터 및 기타 디지털 장치의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됩니다. 출력 장치입니다. 이 출력 장치는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나 데이터, 문자, 기호, 소리 등으로 변환하여서 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트 등의 결과물로 출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출력 장치는 크게 모니터와 출력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컴퓨터 내부의 작업 내용을 작업자에게 화면으로 표시해주는 장치로서 이 디스플레이라고도 합니다. 화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출력 장치로 그래픽 카드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시각적인 형태로 영상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니터는 CRT 모니터, LCD 모니터, LED 모니터가 있습니다. CRT 모니터는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음극 선관을 이용하여 출력을 표시하는 이 브라운관 형태의 모니터입니다. 이 CRT는 LCD 모니터보다 이 디스플레이 되는 속도가 빠르며 가격이 저렴하고 화면이 커서 그래픽 작업이나 이 편집 작업에 용이합니다. 이 단점으로는 전력 소모가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이 눈의 피로도가 큽니다. LCD 모니터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적 성질인 이 액정을 이용하여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CRT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고 휴대가 간편하며
눈의 피로도가 적습니다. PDP 모니터는 플라즈마 가스의 발광을 이용하여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고해상도이며 화면에 떨림이 없어서 눈의 피로가 덜하며 대형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많으며 이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LED 모니터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로 전등에 비해서 전력의 소모가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회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트, 오디오, VCR 등 각종 전자제품의 전면판에 표시 등에 사용됩니다. 자, 모니터의 화면 구성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면의 크기를 말할 땐이 화면의 대각선 길이를 인치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해상도는 모니터상의 디스플레이 되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픽셀 수로 결정되고, 이 픽셀 수가 많을수록 고해상도가 됩니다. 자, 이 해상도의 수치는 72dpi로 1인치 안에 픽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색상 표현 수는 이 프레임 버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도트 피치는 화면을 구성하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으로 이 모니터의 출력 상태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멀티싱크는 일정한 주파수의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의 해상도와 색상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터는 컴퓨터 내에서 제작한 문서나 이미지, 문자 등을 이 종이나 기타 재료 등에 인쇄할 때 사용하는 이 출력 장치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린터는 이 충격식과 비충격식으로 나누어지며 이 색상 표현에 따라서 컬러 프린터기와 흑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충격식 프린터기는 도트 매트리스 방식으로 이 리본에 이미지나 문자를 점으로 찍어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알아봤던 것처럼 이 주로 초창기 때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자, 인쇄가 불량하고 소음이 심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도트 매트리스 방식에서 발전된 라인 프린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 프린터기는 이 충격식 프린터기의 일종으로 하나의 점을 연속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점이나 문자를 동시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비충격식 프린터기는 잉크젯 방식, 열 전사 방식, 레이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잉크젯 방식은 종이 위에 잉크를 분사시켜 정보를 인쇄하는 비충격식 프린터기입니다. 자, 현재는 개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 출력 후 물이나 습기에 의해서 인쇄물이 변질 우려가 출력 후 인쇄물이 이 물이나 습기에 의해서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잉크젯 방식은 CMYK 잉크 노즐을 통해서 해당 컬러 부분에 잉크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출력하게 되고,
이 흑백과 컬러 모두 지원되며 미려한 인쇄물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열 전사 방식은 왁스로 만들어진 사색 전용지에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종이에 전달하는 인쇄 방식입니다. 이각 색판별로 필요한 부분만 종이에 녹아 인쇄되므로 인쇄 경비의 손실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 전사 방식은 열에 약하고 이미지가 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레이저 방식은 이 복사기 원리와 이 레이저 빔 원리를 이용해서 CMYK 등이 각각의 토너가 여러 번 지나가면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흑백 레이저 방식의 경우 비교적 경제적이며 소음이 적고 이 고품질의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터는 이 대형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기로 도면이나 이 건축용 캐드 등을 출력하는 이 출력 장치를 말합니다. 자, 대형 출력이기 때문에 A0 이상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이 CMYK 잉크뿐만 아니라 8색까지도 프린트 가능합니다. 이 플로터는 실내외 싸인물, 와이드 컬러 등 싸인물이나 현수막 등의 글자 및 도안에 사용됩니다. 이 또한 플로터는 잉크 카트리지 대신에 칼을 장착하여서 이 시트지나 이 종이 등을 커팅하기도 합니다. 자, 필름 레코드는 이 컴퓨터에서 나온 최종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이 컬러 필름에 출력하는 장치이며 이 필름의 출력 사이즈는 35mm부터 가능합니다.